안녕하세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외평가가 이어지는 중이죠. 역대 최초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를 발행한 소식부터 시작해 여러 국가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소식,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선진국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소식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건전성을 유지했다라는 뉴스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해외평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에 대한 뉴스는 용어부터 낯선 데다가 숫자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석하기가 어렵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지표에 대한 개념과 함께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해설해드릴게요.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 개념을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숫자 속에 숨겨진 경제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국가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다양한 지표로 확인하는 것처럼 나라의 경제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경제지표는 그 숫자만 놓고 보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죠. 경제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과거의 어떤 시점과 비교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분기,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경제지표 뉴스 중에서도 가장 크게 뉴스에 보도되는 건 GDP, 실질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 걸 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생활 수준이나 경제 성장률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각 부문의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동향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분기의 GDP는 크게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세 단계에 걸쳐 발표됩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건 속보치. 속보치는 최종적인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받아보는 일종의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1.3%의 GDP 성장률을 보였어요. 올 상반기 1, 2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직전 분기보다 국내 총생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시 직전 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겁니다. 2010년 1분기 이후로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한 거긴 한데요. 무엇보다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한 회복 궤도에 들어섰다는 데 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3분기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6월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자동차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어요. 10월에도 성장세가 이어져서 일평균 수출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대응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하려면 단순히 직전 분기, 전년 동기와 수치적으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다가오기 직전의 GDP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했느냐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직전인 2019년 4-4분기 GDP를 100이라고 할 때 우리는 현재 97.4%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나은 수준으로 추정되는 수치예요. 산업활동 동향은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이렇게 매달 발표하는 지표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좀 더 특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니까요. 지난 10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올라서 전 산업 생산 증가를 끌어냈어요. 서비스 생산, 소매 판매 등 내수와 관련된 지표도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9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 산업활동 동향과 같은 지표만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나아졌다라고 보기엔 약간 아쉬움이 있죠. 경제라는 큰 현상 속에서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점을 보완한 지표가 바로 기업의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와 소비자의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소비자심리지수, CSI입니다. 두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지수입니다. 100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장기 평균,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와 기업이 경제 상황을 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는 거고 낮으면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는 뜻이죠. 지난 10월 29일 한국은행은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제조업 BSI와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했는데 두 지수 모두 11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에요. 여전히 수치가 100을 넘지 않아서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 지수를 합성한 경제 심리 지수의 과거 추이가 이렇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GDP, 산업활동 동향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꺾고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11월 1일에는 10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되었죠. 10월 수출은 449.8억 달러, 수입은 390억 달러, 무역 수지는 59.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평균 수출이 5.6%로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는데요. 일평균 수출액은 13개월 만에 최대 규모,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바이오헬스는 연수출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9개월간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 두 갈래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바이러스 방역 측면의 경우 이미 BBC 등 글로벌 미디어에서 조명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경제 방역 측면의 경우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그 성과에 대해 아직 집중 조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줄줄이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지표들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